네, 안녕하세요. 매일매일 화제의 검색어를 살펴보는 투어 와구라글의 민정입니다. 주말 사이에도 많은 뉴스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오늘도 두 분이 예상하는 뉴스는 뭐가 있을까요? 네. 글쎄요. 저는 이제 3월을 앞두고 영동 지역에 폭설이 왔다는 소식이 네, 있던데 이 내용이 좀 올라가 있지 않을까요? 네, 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저 지하철 요금이 꼭 빠질 수가 없어요. 올랐더라고요. 맞아요. 아마 이게 또 올라와 있지 않을까. 네. 예. 어때요? 네, 오늘도 두 분이 말씀하신 뉴스가 오늘의 인기 검색어에 있을까요? 바로 지금부터 확인하시죠. 자, 5위는 걸그룹 가창렬 서열이 꼽혔습니다. 26일 한 온라인 게시판에는 걸그룹 가창렬 서열이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담긴 글이 게재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공개된 글은 유명 기획사 소속 전문가 3명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사실 여부는 아직까지 확인되고 있지 않는데요. 하지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분석과 여러 측면을 고려한 점수 산정으로 상세히 기록돼 눈길을 끌었으며 TV와 라디오 라이브 무대를 기준으로 가사 전달력과 음색, 성량, 그루브, 기교 등을 평가했습니다. 걸그룹 가창렬 서열 1위에는 시스타 효린이 총 380점을 기록했으며 2위에는 다비치 이혜리가 차지했고요. 3위에는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재하가 올랐습니다. 또 아이유나 태연, 진아, 루나 등이 뒤를 이었네요. 자, 4위 알아봅니다. 4위는 서울 버스 요금 인상이 차지했습니다. 25일 첫 차부터 시내 지하철과 간선, 지선버스, 광역버스, 마을버스의 요금이 150원씩 올랐습니다. 교통카드를 사용할 경우 지하철과 간선, 지선버스는 900원에서 1,050원으로, 광역버스는 1,700원에서 1,850원으로, 또 마을버스는 600원에서 75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다만 어린이와 청소년 요금은 동결됐네요. 자, 3위 알아봅니다. 3위는 여자만 보이는 광고판이 꼽혔습니다. 여자만 보이는 광고판이 등장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영국 런던 옥스퍼드의 버스 정류장에 실제 설치된 여자만 보이는 광고판에는 광고판 앞에 보행자가 서면 얼굴 인식을 합니다. 이 광고는 영국의 한 자선단체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보행자가 여성 혹은 소녀라면 스크린을 통해서 여성 차별 문제를 호소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또 남자라면 해당 자선단체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됩니다. 이 광고판은 눈 사이 간격과 뺨, 코, 턱선의 모양 등을 분석해 성별을 판단하는 얼굴 인식 기술이 사용되고 있고요. 인식 성공 확률은 90%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와그라그 검색어 2위는 바로 박지성 생일 파티가 꼽혔습니다. 리오 퍼디난드가 산소탱크 박지성의 31번째 생일을 축하했습니다. 26일 퍼디난드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박지성의 모습이 새겨진 케이크 사진을 게재하며 박지성의 생일을 축하했는데요. 공개된 사진 속에는 케이크에 주먹을 치켜 세우며 환호하는 박지성의 모습과 함께 해피 월스데이 지성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퍼디난드는 클럽에서 박지성을 위해서 만든 케이크라며 박지성의 나이는 31살이다. 하지만 팬은 20살 같다고 덧붙였는데요. 한편 박지성은 생일에 앞서 가진 아약스와의 유로파리그 32강전에서 2005년 입단 이후 처음으로 주장 완장을 타고 풀타임에 소화했습니다. 자, 이제 1위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오늘의 1위는 바로 강용석 출마 선언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에 국회의원직을 걸었다가 최근 사퇴한 강용석 전 의원이 사흘 만에 공개석상에 등장해 자신에 대한 박 시장의 용서 발언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한 뒤 4월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강 전 의원은 25일 오후 5시 신사동 브로드웨이 극장 2관에서 진행되는 인터넷 방송 저격수다 공개 방송에 특별 게스트로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고 하네요. 네, 지금까지 치어 와글와글의 민정이었습니다.